단백질에도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. 뭐 네. 동물성이 있고 네. 식물성이 있고. 네. 그렇다, 솔직히 아까 그 말씀하신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이 제 생각에 오늘 만약에 회식이다. 네. 저는 확실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주위 어르신들을 보면 고기를 드시면 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고기 말고 콩 같은 맞아.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딱 두 분이 지금 나뉘죠. 이제 주로 육식파. 네네네. 채식을 좋아하시는 바람씨. 근데 둘 다 맞아요.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아요. 왜냐하면 두 개가 특징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둘 다 섭취를 해야지 각각의 이점을 우리가 다 취할 수가 있겠죠. 일단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. 체내 흡수율이 좋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 빠르게 소화가 돼서 빠르게 흡수가 돼요.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가 되거든요. 네. 이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주로는 그 동물성 단백질에 더 풍부하게 들어있어요. 식물성 단백질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부분 이제 채소류나 이런 것들로 나오다 보니까 단백질과 미네랄이 또 풍부해요. 아, 그래서 부가적으로 식물성이래야 단백질, 미네랄에 풍부하다는 얘기. 미네랄과 비타민을 같이 섭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드셨을 때 이득이 더 커요. 같이 먹어야겠네요. 아니 그러면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아요? 한 5:5 정도. 5:5지 않을까? 예, 반반씩 섞으면 되게 좋아요. 표에 보시는데요. 우리가 보통 단백질을 흡수하면 흡수 점수가 있어요. 네. 1.0에 가까울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. 네. 저기 보면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 대표적인 게 대두, 귀리 있죠. 이게 1.0에 가까운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이고요. 네,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은 대구, 닭가슴살, 우유 같은 것. 보통 동물성 단백질은 흰 색깔이 많고요. 아, 그러네요. 닭가슴살, 대구, 갈색, 생선살. 예. 이런 식으로 또 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